뭐? 빨리 해. 안녕 얘들아, 난 창섭이라고 해. 반갑다. 오늘 우리 뷰티풀이랑 같이 인스타를 볼 건데, 야, 되게 오래된 사진이네. 멀쩡한 사진이 몇 개 없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게 뭐냐면은 그때 SNS가 이제 붐을 이렇게 일으킬 때였는데 뒤처질 수 없다 하고 이 SNS에 가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하나 올렸지.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예쁘게 찍어야 되는지 몰라. 사실 SNS 자체가 내 정서에는 좀 안 맞는 게 있긴 한데 재밌는 사진을 찍거나 할 때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 SNS에 올리지. 틱톡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보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올린 거여서, 근데 또 다행히도 다들 좋아해 줘가지고 내가 또 기분이 좋았어. 언젠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안중근 의사의 공개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실력도 많이 늘고 좀 성숙해지면 그때 꼭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인물. 번지점프를 하다 라는 뮤지컬이랑 호프 라는 뮤지컬, 그리고 연극 중에 에쿠스라는 연극이 있는데 이 세 개가 가장 기억에 세게 남아있는. 기회가 된다면 꼭 번지점프를 하다가 언제 또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도 꼭 한번 보길 바란다. 바랍니다. 바란다? 반말이 힘드네.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.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인데 내가 과연 멋있는 캐릭터로 될 수 있을지 끝없이 나를 시험하는 중이고, 정말 멋진 남자 역할이어서 노력하는 중이니까 멋있는 배우분들과 함께 하니까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. 어렸을 때 사고 쳤던 거, 큰 사고를 친 건 없어. 공개할 수 있는 큰 사고는 없다. 은광이 형 찍을 때마다 그 옆에서 그걸 계속 하거든.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재밌는 거야. 그래가지고 계속 할 생각이야. 지겨워질 때까지. 언제나 내가 존재할 거야, 은광이 형 사진. 다음날 다음날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야지. 그 순간을 즐기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. 찍지마 빌런 할 때도 은광이 형이 셀카만 찍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그냥 하고 싶더라고. 날 가져. 좋았다. 날 가져. 아, 얘들아, 일단 오늘 SNS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잠깐이나마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. 사진 작가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찍어주셔가지고 약간 사기캐처럼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고, 우리 모두 더위 조심하고 건강하게 삽시다. 안녕. 바이.